광수야, 석준 형 어딨어? 아,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를? 어? 테레비 왜 보고 있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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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SBS 긴급 속보입니다. 좀비 인간의 위치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오 무렵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좀비 인간은 무의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런닝고등학교 학생들 무리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좀비 인간은 무의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런닝고등학교 학생들 무리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무의도로 향하는 모든 배편은 운행이 끝난 상태이며 내일 새벽 첫 배가 뜨기 전까지는 누구도 루트로 나가거나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섞여 들어왔잖아요. 한편 좀비 인간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체 좀비에게 이름표를 뜯긴 사람은 즉각 좀비로 변해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좀비들은 어두운 곳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좀비들은 외관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 아니야. 특수용액이 담긴 물총으로 좀비의 이름표를 저격해야 하며 이 특수용액과 물총은 6개국 공동연구 끝에 개발돼 6개 나라에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개 나라 분이 있네. 어디야? 제 좀비는 물총으로 쏘나 이름표까지 떼어야 완벽히 제거가 되는 것으로. 야, 그다음 6개 나라. 이거요, 정신 차려. 알았어, 우리가 해줄게. 야, 너 아니야? 형, 너 맞아 아니야? 너 진짜. 형, 우리 아파. 우리 중에 좀비가 있다고? 지금 아직 안 물렸지 아무도. 가만 있어봐. 이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일단 물총부터 찾죠. 뭐야? 이제 시작되는구만 이제. 야, 드디어 수단 루마니아 있어. 형, 방을 다 뒤집어야 돼요. 여기 없어요. 물총? 특수용이구네. 어? 형, 두 개씩 들어가요. 그래.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아니구만. 벌써 찾아갔나? 아, 이거였지. 누군가 찾았는데 내가 볼 땐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어?